안녕하세요. 로우메이트의 고우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NOA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위를 보시면 여러 가지 버튼이 있는데요. 전원을 켜고 끄는 버튼, 2분 동안 알람을 끄는 버튼, 메뉴 버튼, NO 농도 설정 버튼, 미니 볼륨 설정 버튼, 알람 범위 조절 설정 버튼, 메인 다이얼, 트렌드 버튼, 스탠바이로 돌아가는 버튼이 있고요. 스크린을 보시면 1번, 2번 버튼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현재 1번은 4.0바, 2번은 0.0바가 깜빡이고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고 있고요. 1번이 쓰이기 때문에 1번의 음영 처리가 되어 있고, 1000ppm으로 농도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태를 보시면 스탠바이 상태이고요. 전원을 켜져 있고, 배터리가 완충되어 있고, 인공호흡기 연동이 되고 있다는 등의 정보를 표시해주고 있고, 이제 스탠바이 상태고 농도가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서버 아래로 연동이 되어 있고, 동작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NO나 NO2 가스의 샘플링은 전혀 없습니다. 메뉴를 잠시 볼 텐데요. 메뉴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요. 위에서부터, 네, 인포의 인포메이션 약자로 NOA 장비 여러 가지 정보 보실 수가 있겠고요. ERS는 최근에 알람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겠고, 바틀은 현재 1번 바틀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2번 바틀로 스위칭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Concentration 약자로 1번과 2번 바틀에 대한 농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기본으로 1000ppm으로 사용을 해주셔도 되겠고요. 더 정확하게 하시고자 하신다면 바틀 옆을 보시면 그 바틀마다 몇 ppm의 NO 가스가 충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980이나 1010이 정도로 표시가 되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현재 이 벤틸레이션의 약자인데요. 벤틸. 인공호흡기 연동을 의미합니다. 현재 서버 아이로 연동을 해놨고요. 플로 센서나 연동하지 않는 것, 그리고 다른 회사 여러 가지 장비가 있는데 서버 아이로 연동해놨기 때문에 서버 선택해 주었고요. 타이머는 켜게 되면은 도징을 시작하고 나서 30분 후에 알람을 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앰비언트는 대기 중에 NO나 NO2 가스 농도를 표시해주는 기능입니다. 브라이트는 화면 밝기고요. 볼륨은 알람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셋업에서 또 다양한 것을 설정할 수 있는데 더 자세한 거는 매뉴얼을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서버 아이로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니 볼륨을 설정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NO 가스 농도를 설정해 볼 텐데요. 보통 10ppm이나 20ppm으로 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10ppm으로 시작을 하고 Yes 눌러주시면요. 네, 시작을 했는데 현재 샘플링이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저희가 NO 인풋 라인과 샘플링 라인에 약 1.5m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샘플링 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좀 기다려. 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농도가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저희가 10ppm을 설정했는데 샘플링 되는 농도가 10ppm이 안 나온다면은 농도를 높이거나 낮춰서 이 샘플링되는 농도를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샘플링되는 농도가 실제 환자에게 들어가고 있는 농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람을 변경하시려면요. 이쪽에 알람 변경을 눌러주시고요. 이제 NO의 upper limit, lower limit, 그리고 NO2의 upper limit을 설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설정하지 않으면 기본값으로 설정이 되겠고요. 이 값이 넘어가거나 낮아지게 되면 특히 NO2 농도 같은 경우에 5ppm이 되면은 알람이 뜨기 때문에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게 인공호흡기 연동 모드이고요. 이번에는 스탠바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탑 도징에서 예스 눌러주신 다음에 메뉴에서 벤틸레이션에서 인공호흡기가 아닌 오프를 설정하겠고요. 다시 메뉴로 돌아오게 되면은 이번엔 서버 아이 대신에 1.0 리터 퍼 미닛이라는 미닛 볼륨이 나옵니다. 더 이상 인공호흡기 연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미닛 볼륨을 설정해 줘야 되는데요. 설정 방법은 기본적으로 인공호흡기의 미니 볼륨이 0.3리터 퍼 미닛이 나오고 있는데 바이어스 플로우가 0.5가 더 있기 때문에 0.8 정도를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0.8을 설정하겠고요. ppm은 다시 10ppm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네, 도징을 시작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수동으로 인공호흡기와 바이어스 플로우를 계산해서 0. 8리터 퍼 미닛을 입력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 NO 가스가 샘플링 될 텐데
오프모드를 사용하시면 생각보다 정확하게 이 농도를 설정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잠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샘플링 농도가 올라오긴 오는데 되게 천천히 올라오거나 잘 올라오지 않는 경우에 미니 볼륨을 높이는 방법이 있겠는데요. 조금 더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도 약간의 오차가 있지만 저희가 세팅한 것과 거의 근소한 샘플링 값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미니 볼륨을 조절해 주셔가지고 샘플링 되는 농도를 맞춰주시면 실제로 환자한테 들어가는 농도는 샘플링 되는 농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스탠바이로 가겠고요. 스탠바이 눌러주시고 스탑 도징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장 많은 두 가지 알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워터트랩이 제대로 꽂아져 있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면 이제 알람이 뜨죠. 워터트랩 알람입니다. 특히 이쪽 물받이 쪽에 물이 반 이상 차지 않게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물을 버려주시고 다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꽉 밀어 넣어주신 다음에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네, 연결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펌프 에러라는 알람이 있는데요. 지금 워터트랩과 샘플링 라인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샘플링 라인 끝을 보시면 커넥터가 연결이 될 텐데요. 보통 이런 식으로 커넥터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포지셔닝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게 아래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이제 물이 차는 응축수가 발생하게 되면은 응축수가 이쪽 빨려 들어가서 막힙니다. 막히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이쪽을 막아보도록 할 텐데요. 막으면은 정배 소리가 나면서 바로 알람이 뜹니다. 펌프 에러 알람이 뜨는데요. 펌프 에러 알람이 뜨게 되면은 이쪽 라인이 막혔거나 워터트랩이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쪽 라인 쪽을 한번 개방을 해주시는데요. 떼주셔가지고 물을 털거나 물을 빨아들여서 이쪽이 개방이 되게 유지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뺐는데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알람이 다시 막았습니다. 뜨면서 해결이 안 된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 이 워터 트랩을 교체해야 되겠습니다.